매년 추석 전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 중 하나가 벌집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주로 벌초를 하다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벌써부터 벌집 신고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몸을 안전 그물로 감싼 소방관이 풀숲으로 다가갑니다. 말벌들이 숨어 사는 벌집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을 붙여 벌집을 태우자 곧바로 바싹 마른 나무들까지 옮겨붙습니다. 말벌도 위험하고 화재도 위험한 벌집 제거는 요즘 들어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 시기에 출동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 10월달 지나가면 출동이 주는 편입니다. 7월부터 조금씩 늘기 시작하는 벌집 제거 신고는 특히 벌초가 시작되는 바로 지금부터 10월 초까지 집중적으로 몰립니다. 실제 지난해 부산에서 이뤄진 4,900여 건의 벌집 제거 가운데 80% 이상인 4천 건이 9월 전후에 몰렸습니다. 경남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벌소임 환자의 70% 정도가 벌초 시기인 8, 9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벌초가 시작될 전망이어서 벌집 신고 역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벌초할 때는 벌을 자극하는 향수 등 화장품 사용을 자제하고 벌집을 발견했을 때는 일단 소방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KNN 표준규입니다.